주식으로는 테슬라, 그다음에 ETF로는 SPY가 엄청난 거래량을 싣고 개인들한테 인기도 많아요. 근데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주가는 떨어지면서 거래가 많다는 건 아주 나쁜 거거든. 이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많은 건 그런대로 괜찮은데 떨어지면서 거래가 많은 거는 그 매물 전체가 매물이야. 그래서 그거를 사줘야 되는데 그걸 사줄 수가 없으니까 이게 맥혀서 더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단기에는 테슬라가 많이 떨어졌어요. 이 떨어진 거에 2분의 1 정도 반등할 수 있어요, 지금. 그런 이후에는 또 멀리 물러나야 되겠죠. 테슬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번에 반등이 해준다면 그 반등을 좀 챙겨 먹고 나오는 것이 좋지 않을까. 왜 그렇게 보입니다. 2003년부터는 중국 주식, 동남아, 브라질 이런 데가 많이 올라왔거든. 브릭스라고 해가지고. 그때는 그쪽으로 돈이 몰렸었지. 우리 그 중국 본드 사가지고 다들 물 먹었잖아. 그는 이제 2007년 상투 치고 나서 2008년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고 미국도 조정도 받고 그리고서 거기서 바닥을 잡아가지고 미국은 세게 올라왔고 중국은 지금까지도 침체, 한국도 침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세게 해먹은 동네가 오래 조정받고 오랫동안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 중국이 많이 올라갔다가 조정을 오래 받은 것처럼 미국도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오랜 시간 조정을 받는 거는 방해한치다. 왜 그럴까? 마지막 사줄 소비자들이 소위 그 서학개미나 동학개미 다 이게 소비자거든. 막차를 사줄 사람들이 샀기 때문에 큰 손은 그거를 더 사지 않아. 많이 올려 팔았잖아. 더군다나 테슬라 30불짜리를 1200불까지 올려서 팔아먹었으니까 엄청난 거 아니야? 그지? 30배에 올려서 팔아먹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한국에서 30배 올라갈 건 없을까? 라고 찾는 것이 맞다. 그리고 여기 처참하게 빠지고 있는 중국. 중국이 바닥을 잡으면 연구해야 되겠죠. 그렇게 개인 투자가 없다, 거기는. 아주 빠지잖아. 그러면 매물이 없다는 거지. 깨끗해지는 거야. 깨끗해진 시장에. 한국도 그렇고요. 그렇다고 많이 떨어지는 카카오나 삼성전자를 사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종목은 이제 많이 떨어져서 반등은 있겠지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등을 이용해서 때려야 되겠지만, 지금 보면 한국에서도 강한 종목들이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새로운 주도주들로 잡아야 됩니다. 맞지? 그런 것들이 이제 미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앞으로 이제 법으로 규제가 되겠죠. 그런 것들이 규제되기 이전에 지금 해먹었다고 할까? LG나 이런 것들, 카카오 그거 아주 나쁜 거고 그런 것들 때문에 주가도 폭락을 했고 우리나라 시장이 나쁘기 때문에 서학개미가 미국으로 가게 된 동기가 되지 않았나도 생각하고 또 미국장이 10년 이상 상승했으니까 학습 효과라는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매일 눈으로 보고 저기는 계속 올라 계속 올라 계속 오르면 거기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주식시장은 그 학습 효과를 마지막 국면에 참지 못하고 가서 물어버리면 거기가 고점이죠. 고점을 보는 그 타이밍도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주린이들이 단체로 몰려갔다. 서학개미가 단체로 몰려갔다. 초보자들이 단체로 몰려갔다. 주식 안 하던 할머니들까지 주식을 샀다. 그건 굉장히 아주 나쁜 징조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은 고점을 알려주는 부자빠는 그런 모든 지표들로 종합해 봐가지고 고점을 잡아내죠. 그러니까 미국은 정책이 주식 정책이 참 좋아요. 법규도 좋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LG 에너지 솔루션처럼 막 이렇게 튀쳐나와가지고 자기네끼리 해먹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주주에게 다 나눠준단 말이야. 더군다나 401k 같은 게 국민들이 소득의 10%를 주식에 막 저축을 한다고 그런 정책들이 있어서 주식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쭉 유상이 한 거거든. 우리나라도 이제 아직 반영이 안 됐지만 이 반영이 안 된 나라의 법규는 앞으로 고쳐지겠죠. 또 그다음에 상법, M&A 교법도 다 고쳐지겠죠. 그러면 아직 반영 안 된 이 나라가 좋아? 이미 주가에 다 반영된 미국이 좋아? 앞으로 개선되면 되게 올라갈 수 있는 나라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맞으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써먹은 나라다, 미국은. 한국은 안 써먹은 나라다. 개척지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또 선진국으로 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영국보다 일본보다도 신용등급이 높다는 거 몰라요? 우리가 프랑스하고 맞먹어, 프랑스하고. 그러니까 미국, 독일, 뭐 프랑스 이런 데 빼고 나머지는 우리보다도 다 아래. 우리가 신용등급이 엄청 높아요. 그 대단한 나라에 우리가 있다고. 근데 요새같이 어렵고 힘들면 안 보이지.
그리고 뉴스에 젖어버리면은 지금 전부 세상이 멸망할 것 같고 세상이 망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 그거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낙관적이던 얘기들만 나오다가 갑자기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얘기. 응? 경기가 물가가 올라서 물가가 오르긴 많이 올랐더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금리가 올라갈 거고 금리가 올라오면 주가가 조정을 받아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봤지만 닷컴 버블에서도 닷컴에 갈렸던 그때 엄청 많이 올랐던 주식이 떨어지고 있는데 거기서 가치주가 딱 치면서 올라간 게 있어요. 여러분들 나스닥 지수를 한번 쳐서 보시면 한 2, 3년, 2000년부터 조정받았습니다. 근데 거기 2000년 2월부터 롯데칠성을 계속 치고 올라갑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이 가치주를 찾아서 나스닥이 조정하든 한국전자가 조정하든 삼성전자가 조정하든 삼성전자가 조정하고 하이닉스 조정하면 지수 쉽게 못 가. 그렇지만 가치주는 우상이 할 거다. 장 빠질 때 수익 내봐. 기분 기가 막히다 저거. 지수는 빠지고 있는데 내 종목이 올라가 봐. 기분 째진다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가치주장이 오고 나면 지수는 그동안 지수를 이끌었던 종목들이 지금 조정받고 있잖아. 큰 급등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안 빠지고 스스로만 해주기 조금만 올려놔주면 시장 분위기는 아주 달라질 거라니까. 그럼 너무 비관적이라 역발상 투자가로 보면 어때? 낙관적일 때 TQQ를 반대로 숏을 치듯이 지금은 우리나라 시장에서 숏을 칠 게 아니라 롱으로 매수해야 되겠죠. 제일 중요한 건 또 두 가지가 있어. 죽은 올려서 팔아먹은 놈과 이제 바닥에 있는 안 써먹은 놈이 있다. 이거 두 개 알아야 돼. 이 공부가 굉장히 시세의 비밀이란 말이야. 써먹은 종목, 카카오 써먹었지. 테슬라 써먹었잖아. 개인들이 열광했잖아. 막차 탔잖아. 그러면 써먹은 거지. 개인들이 열광하지 않고 개인들이 뭔지도 모르고 있는 그런 논을 큰 손들은 밑에 내려가서 이건 청기인데 이거 그만 얘기하자.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 시장의 소음을 잘 분석해야 돼. 뭐 개인 투자 많이 샀다, 뉴스가 막 나온다 뭐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하면서 이 뉴스나 개인 투자가들이 하는 소리는 상승일까 하락일까에 대한 나름대로의 시세를 연구한 사람은 진짜 그 시세의 비밀이 이 안에 많이 들었어. 이 안에 많이면 많이 비관적에서 주식을 막 버리면 너는 매수해라 이런 게 여기 다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걸 몸소 책을 읽고 체계화 해놔야 돼. 그걸 현장에서 느껴봐야죠. 주가가 막 떨어지는 거를 느껴봐야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시간을 가지고 자기가 차트를 보면서 시장 분위기 뉴스를 보면서 이런 것들이 주가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오래 공부하다 보면 삘이 오지 삘. 그걸 우리는 직관이라고 그러거나 또는 육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직관, 육관 또는 통찰력 그러잖아요. 그게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라고. 같은 일을 최소한도 10년, 20년 해야지 직관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관이 생길 때까지 어떻게 작은 돈으로 연습. 내가 전문가 쳐놓고 작은 돈으로 연습을 하라 돈 갖고 주지 말라는 전문가는 내가 하나도 못 봤어. 무조건 오면은 주식 투자하면 돈 버는 것처럼 얘기만 해준단 말이야. 근데 개인 투자가가 입성하면 내가 연구해보면 다들 잃어. 그러니까 초보자가 가진 돈은 전부 수업료야. 이 말을 이해하면 여러분이 돈을 잃지 않고 주식을 공부하고 부자 될 수 있는 거예요. 종잣돈을 가지고 기다리고 여러분이 이해될 때까지 기다리고 대개 들어올 때 주가가 높을 때 들어온다고. 테슬라나 삼성전자가 높을 때 들어와서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니야. 주린이가 주식시장에 올 때는 다 주식이 비쌀 때 온다고. 지금까지 쌀 때 와야 되는데 지금은 많이 장이가 돼서 아직도 삼성전자 들고 테슬라 들고 본전 달라고 하는데 기다리는 본전은 오지 않을 겁니다. 약간의 반등은 있을 거예요. 내가 삼성전자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많이 빠져서 한 번에 본전은 안 준다. 반등은 준다. 이 반등을 잘 먹고 나와서 분산 투자해야 되겠잖아. 그것 조금 씻고 해서 이제 부자 아빠가 얘기해 줄 테니까 또 새로 갈 주도주들 좀 그런 걸 좀 담아가지고 이쪽에서 수익이 나면 아 이놈이 더 세네 갈아탈 수 있잖아 나중에. 그런 작업을 지금부터 해야 된다. 이렇게.